네, 문자 메시지 좀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4257님, 궁금한 거 있어요. 보이스메일 스태프분들도 전부 군인이신가요? 저 빼곤 다 군인이 아니시죠? 네, 군인이 아니십니다. 국군방송에 군인은 별로 없어요. 그렇군요. 8237님, 우리 정원 오빠 2세를 만나면 어떨지 궁금해하시는 표정이 보이네요. 일단 제때부터 하고요. 아직 아내들 사람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잖아요. 네, 제가 할 얘기를 다 알아서 하시네요. 1705님, 천년의 사랑 노래 들으니까 양기자 씨의 소설 천년의 사랑이 생각나네요. 목이 메도록 꺼이꺼이 울었던 기억이. 못 봐가지고, 네. 볼게요, 기회 되면. 3505님, 오늘 노래방에서 파도 부르는데, DMZ가 배경으로 나오는데, 친구는 자기 좋아하는 김정훈이다 외쳐주고, 난 신나는 파도 부르고, 정훈 씨는 심각하게 울먹이며 나오고, 노래 부르는 내내 DMZ에 맞춰 날라다니며 노래를 했죠. 참 웃기죠, 네. 어떤 노래방을 가면, 제가 출연했던 영화랑, 그 다음에, 또 제가 출연했던 김현성 씨 뮤직비디오랑, 또 저희 뮤직비디오랑, 또 임창정 씨 뮤직비디오, 요런 식으로, 되풀이 되면서 영상이 나와요. 어떻게 된 건지 대충 짐작은 가는데, 아무튼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. 깜짝 놀랐고, 어딜 가도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, 이게 뭐 이럴까 했더니, 예, 조금, 짐작은 가는데, 아무튼 좀, 씁쓸합니다. 네, 그래요. 자, 노래 듣고 올까요? 네, 팀엑스가 부릅니다. 한 번쯤은. 2월 5일 정훈이의 다이어리. 장석주님의 새벽 예찬 중에서 사람들은 웃는 얼굴을 좋아합니다. 얼굴은 마음의 움직임과 상태를 가장 예민하게 반영하는 부분이죠. 얼굴은 인격이 드러나는 표면, 웃음은 그 얼굴의 여러 근육들을 수축하며 빛을 발합니다. 웃음은 화를 쫓아내고 복을 부릅니다. 웃음은 자아와 세상을 화해시키고 아울러 밋밋하고 재미없는 세상을 멋진 신세계로 바꾸는 마술이죠. 정말 멋진 얘기인 것 같네요. 늘 웃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재미있는 일도 많이 생기고 행복한 기운도 퍼지잖아요. 우리 보이스메일 청취자 여러분들 얼굴에도 늘 웃음이 가득했으면 하고요. 또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. 자, 2월 5일 금요일 김정원의 보이스메일.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소영, 구성 송현주, 이용선, 기술 반성주, 그리고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. 자, 이소라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. 편안한 밤 되시고요. 꿈에서 다시 만나요.